안녕하세요. 샘실 동물농장의 염소아빠 쫑구입니다. 오늘은 며칠 동안 염소를 못 데리고 나왔습니다. 제가 일이 좀 있어가지고 한 이틀 저녁에 못 데리고 나오다가 오늘 산에 풀뜯기를 한번 데리고 나왔습니다. 풀뜯기를 데리고 나왔는데 산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아침에 농장에 일하고 있으니까 농장 바로 뒷산인데 나무를 이렇게 풀채를 해놨습니다. 동네 이장했던 사람이 아침에 트랙터 끌고 엔진도 끌고 엔진도 가지고 막 오더만 산에 와서 한번 꼴러 풀 때리려고 땔감용으로 매년마다 원래 이쪽에 작년에는 그 다른 쪽 산에 경기 끌고 와서 하더만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와 아름다운 나무들을 잘라놓고 좀 이따 가져가려고 그래놨는데 어쨌든 막 톱질 소리 막 트랙터 소리 들리셨더만 이래 놨습니다. 다 아름다운 나무 막 이마만 큰 나무를 엎드려서 다 폈습니다. 그래갖고 저 밑에 또 채워놨고 이 나무 이건 또 긁어친다고 트랙터를 넘어뜨렸네. 이쪽에도 막 온데 벌벅 벌채를 해가지고 시골에 보면 동네 이장이나 이장했던 사람 뭐 감투성 단체장 되고 이런 사람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엄청 나쁜 짓 많이 합니다. 공무원들하고 한 통수 일해가지고 시골 지방 공무원들은 이장들 한편입니다. 한 통수이라 다행입니다. 그래 불법을 저질러도 누가 그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 저런 아름다운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나무가 북한에 태어져 넘어왔습니다. 아침에 트랙터 끌고 뭐 2개월에 모타리 치러 오나 싶었는데 산에 뭐 산소 자리 안 닿고 포크레인 올라간 자리가 있어서 이쪽 올라와도 엔진 톱소리가 들릴 상태만 딱 본 게 아 너무 새로웠네. 작년하고 재작년 겨울에도 뭐 다른 쪽에 산에 막 나무 엄청 배가더만 아이고 참 시골은 다 이렇습니다. 이래 하여튼 이렇습니다. 염소들 데리고 풀 뜯기로 왔는데 아 요즘 하여튼 추격에 근처가 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배속 기운은 흙이 너무 많이 습기가 있고 연맥은 질이 너무 떨어지갖고 아, 괜찮아. 잘 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늦은 시간이지만, 풀 좀 뜯기려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어제는 왜 못 데리고 오냐 하면, 저쪽 감색이 하다. 가다. 어제는 며칠 전에, 아랫게인가? 제가 블로그 보고는, 하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여러분 촬영팀이 저라고 와가지고 여러분 촬영용으로 닭을 구입하고 싶다 해가지고 닭을 다섯 마리 데려간다고 해서 어쨌든 맘에 전화를 생각해놓고는 저기까지 전화 와가지고 부랴부랴 여덟 시간에 또 블랙 아미나옥 하나 다섯 마리 박스에 담아갖고 영상 테마파크에 배달까지 해주고 해준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그 TVN 뭐
내년 올라오고 싶은데. TVN 드라마, 뭐, 정인이라고. 아, 정연인가, 전인인가, 뭐, 검색해봐. 나오던데, 아직. 어, 드라마 촬영한다고. 어제가 며칠이고, 어제 8일날 하고, 오늘 좀 쓰고, 12일날 또 한번 쓰고 온다고. 12일날 촬영 마치고는, 이제 서울 올라간다고. 올라가면 닭을 또, 닭을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닭은 또 저보고 가져가라네. 어, 닭값은 뭐 비용은 받고 해달려도 그냥 해달라니까 왔다갔다 왔다갔다 두 번 해야 되니까 뭐 작게 해가 만원 만원씩 이래가 받기도 했는데 닭은 살전용으로 쓰고 다시 상태가 안 좋아 식기는 안 좋아질 겁니다 닭이 또 오늘 보관할 데가 없어가지고 박스 안에 넣어 놨다 하는데 무기도 주고 이래 했었는데 영상 참 다크에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촬영하면서 제가 예전에 컴플리 샤빙 강좌하면서 한 15년간 할 적에 몇 번 소품용으로 자전거, 니아카, 이런 거, 니아카 바퀴하고 이런 거, 마차 바퀴, 타이어로 이런 거, 이런 거, 자전거는 판매도 했었고, 자전거가, 그, 은복동인가? 제목이 뭐더라? 어디 가서 어디 반대야? 무슨 은복동 그 타오는 그 자전거인가? 그 영화에 제가 판 자전거 사이클이 하나 개조된 게 나오고, 타격기 달리고도 했었던가. 너무, 나오지 마라, 임마. 한 몇 개 드라마에 제가 했습니다. 출장 나가서, 막, 니아카, 빵꾸 나가 있는 게 이런 게 옛날 같다. 밤 9시 10시까지 출장 소리까지 하고, 그래 세트장에 했습니다. 그나마 출장도 쉬어 밥도 먹고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어졌어 2-30만인가 그걸 수리를 하고 청구를 했는데 막 보러 갔다가 많이 나왔다고 많이 나왔길래 뭐 많이 나와 나 힘들 죽는 게 아니야 그거는 수억 불이 묻는 사람이 근데 얘가 몇 편은 제가 소품 팔아본 거 자전거 살아본 예가 중에는 예가 망했어. 그 예가 제가 영화관에 가서 한번 봤는데 아 내 자전거 내가 판 자전거 언제 나오지 싶어갖고 보니까 완전 바뀌갖고 나왔더랄 거야 사이클 현대식 사이클인데 완전 개조를 해갖고 옛날 일제강점기 그런 자전거를 만들어 놨더라고 닭도 드라마 TVN 드라마 나오면 한번 봐야 되는데 그 닭이 솔직히 말해서 외국 닭인데 블랙 아메라고 하나 드라마 어떤 드라마인지 몰라도 좀 웃기더라고 옛날 드라마 같은 옛날 드라마에 외국 감상당이 나온다 제가 하면 저렇고도 좀 웃기더라고 저보다 뒤쪽으로 하여튼 간만에 탐 아파트 바람도 안 쐬고 어제 뭐 저녁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자 영상 탐 아파트에 드라마나 뭐 영화나 엄청 촬영합니다 그래서 촬영하고 수고한 게 많았기 때문에 옛날에 장도고 영화도 몇 편 수고한데 크기의 소품들도 제가 좀 자전거 가게 할 때도 좀 나가봤습니다 그때 장동거야 원빈 태극기 날리면인가 그때 한번 나갈 때 야 장동거야 원빈이 누가 싶어서 엄청 열심히 봤는데 없더라 촬영하는 거 마저 저 보고 왔네 자전거 소품 배달합니다
그런 재미도 있었습니다. 아주 간만에 옛날 생각 나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전화 오면 다시 가지러 가야 될 싶습니다. 상태가 좋아야 될 김딱이. 아, 자, 이제 우리 염소도 풀 뜯기는가 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며칠 전에 유튜버 제 채널 구독자 1000명을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아, 우리 구독자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유튜브는 수익 창출 조건이 구독자 1000명에 시청 시간이 연 4000시간 이상이 되어야 유튜브 광고 수익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유튜브 시작한 지 한 9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 유튜브가 안 유명할 적이야. 그때는 그냥 저기 삼아 제가 사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제 사진 담은 걸로 편집을 해갖고 음악을 제가 좋아하는 음악 넣어가지고 이제 올렸었는데 이제 뭐 돈 버리고 이런 생각 없었고 그냥 재주를 했었는데 그때는 구독자가 100명만 되면 수익 창출 됐고 그러다가 그때 어때요 저 뭐 나쁜 내가 영어로 막 했었는데 뭐시 매일 하게 영어로 날라오면 대충 보기에 뭐 저작권 뭐시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뒤에 돈이 없어지는 것처럼 그 뒤에 안 했습니다. 유튜브를 또 어디 싫어서 음악 뭐 저작권 이런 쪽인 것 같은 몇 년 동안 안 하다가 다시 또 유튜브를 하게 되었고 또 유튜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영상이 퀄리티가 엄청 좋아서 편집하는 게 저는 그런 기술이 없어서 못 했었는데 뭐 대충 올리도 되더라고 다른 사람들 본 게 대부분 못하는 사람도 많고 이래서 다시 몇 년 전부터 시작하게 되면서 겨우 이제 1000명 구독자 1000명 며칠 전에 마쳤고 시청 시간은 예전에 벌써 4000시간 넘었고 지금 8000시간 두 배가 넘었습니다. 두 배요. 네, 그것 때문에 뭐 500명대 수익 신청 말고 광고 수익 말고 슈퍼챗하고 이런 거 신청하는 그걸로 해갖고 미리 계정 등록을 해놨어. 계정 등록은 옛날에 해놨고 뭐. 근데 유튜브 뭐 하다가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아 그 신경 쓰이고 제가 또 몸이 요즘 너무 하지불안증후군이라고 밤에 다리가 아프고 저리고 잠을 아예 못 자니까 그 때문에 며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또 유튜브도 어느 정도 뭐 해결이 됐고 찾아보니까 됐고 옛날에 수익이 50몇 달러 벌었던 거 다 날라가진 않았고 저작권 해갖고 20몇 달러 22달러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까지 벌인 게 뭐 1달러 2달러 정도 되고 한 23, 4달러 이 정도 예전 거 아직 된 것더라고. 하여튼간에 구독자분들하고 시청해주신 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건이 되시면 제 유튜브 영상에 나오는 광고를 조금이라도 시청해주시면 우리 동물들 동물 식구들 바깥부터 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좀 광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 광고를 해도 진짜 얼마 안 나옵니다. 우리는 구독자도 많지 않고 조회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유튜버 수익을 많이 올리는 사람들은 진짜 뭐 100만 구독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대기업 직원처럼 이렇게 하지
이렇게 촬영하는 사람은 그냥 재미로 합니다. 소통도 하고 그냥 보면 1달러씩 1달러씩 올라가는 재미로. 자, 앞으로 제 유튜브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이팔 뜯음으로 가자. 구독자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는데 어디 누가 한번 물어보시는데 전화를 해달라 했는데 전화를 안 하더라고. 좀 끌끄러운지 다른 분이 한번 전화 와가지고 엠포를 뭐 몇 마리 키우고 있는데 심했는데 새끼 나올 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는지 물어보는데 뭐 살짝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점포에 뭐 관한 질병이나 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아는 만큼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몇 번 영상으로 만들긴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지식이 다 해박한 게 아니니까 찾아보고 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가서 제가 하는 것이 너무 바쁘고 힘듭니다. 몸이 안 좋으니까 거의 한정 농장에 일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밤되면 불안하고 외롭고 막 또 잠이 들까 공장에 찾아올까 사진 불안이 찾아올까 이 걱정 때문에 예. 겨울이 지나가면 이제 투숙도 해야 될 거고 공장 일이 조금은 수월해지시는데 걱정입니다. 땀들까지 걱정할 건 없겠고 그 현재를 즐기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말이 엄청 많아졌네. 낙엽 잘 쳐먹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안 들고 나오면 제가 신경이 쓰입니다. 제가 신경이 쓰입니다. 그래서 근처 상태가 더 안 좋게 이러다 보니까 애들 잘 미워야 되는데 이 생각 나는 잘 묻지 못하고 내 몸을 신경 써야 되는데 어쨌거나 영상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안쪽으로 들어와서 너무 이파리 좀 뜯기고 이제 뜯고 내려가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만하는 게 아니고 촬영은 끝내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 감사합니다. 앞으로 2000명 3000명 되는 그날까지 자, 끝내겠습니다. 끝!